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몇 년, 몇, 3년 됐다 그랬나요? 시설하고, 네. 3년하고. 여기가 몇, 이 한동이 몇평 정도 될까요? 저희는 100평. 100평. 예, 네, 보통 권장은 100평 넘을 것 같은데? 100평. 한 200평 될것 같은데? 권장은 50평을 아, 하라고. 네. 50평. 이게 근데 100평 하우스고. 예, 그럼 100평 하우스인데 이제 사람들이 귀찮고 50평 지려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200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200평은 길이가 200평. 200평.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 관리하고 길이가 있어요. 200평이 찍어, 아, 이거 길이, 그게 요거는 길이가 길이가 100평이지. 100평이 아니고 100미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네. 100평짜리. 면적이 100평이라고요? 지금 길이는 길이는 모르겠네. 50미터 정도 되겠다. 150m. 아니, 몰라. 몰라, 길이는. 아까 길이 200, 뭐야, 아니, 200미터 이야기하길래. 200평, 200평. 200평. 200평이면 이거에 배가 이제 있겠지. 요거도 이제 초기 영지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영지가. 이게 안에 밑에 이제 참나무 배지라 그래야 되나?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 그죠. 시설하는 하우스 시설비가 하우스. 들어가고, 시설은 그런데 하우스 다른 작물에 비해서 하우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중 하우스는 아닌 것 같고. 이중하우스 아니고, 얼마 들어가, 100평이 얼마 들어가냐면, 100평에 7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하우스 이렇게 시설하는데 같아요. 네. 700평 정도고, 그거는 이제 밑에 700만 원. 아래 나무, 참나무는 빠진 그거는, 거죠. 예. 참나무는 이게 어느 정도 들었고, 이것도 참나무, 한 7, 800 정도 들어. 참나무, 이게 나뭇잎하고 종균잎하고 인건비하고 싹 봤을 때, 100평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00평에 그러면 1300 정도. 1300 정도 전체적으로. 시설 이제 그 하고, 아래 그 종균이라면 종균하고 종균. 이제 배지가 된 참나무하고 하는데 인건비까지 다 해서 네. 1300 정도. 그래서, 시설비를 50%인가 군에서 지원해줘요. 50% 이제 시설 만드는 데50% 보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자부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900만 원 정도? 100평 기준으로 한 네. 자부담은 900만 900만 원 원. 정도. 이게 그러면 3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수확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얼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수 있나요? 이게 3년 평균 잡았을 때, 한 평당 10만 원 정도 10만 원, 나온다고 해요. 1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죠.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잘하면 1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잘해야 10만 원. 잘하면.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하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곰팡이가 쓸어버리면. 판매는 거의 직거래로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그거 도매 도매시장으로. 장사로 예. 해가지고 많이. 직거래하면 감당을 10만 원이 못하지. 뭐야. 15만 원, 17만 원 나올 거. 그치. 예. 근데 우리는 저기 중간상인한테 그냥 싹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지가 소득이 높은 편이에요. 100평에 1000만 원이면, 그럼 1000평 하면 1억이네. 그죠. 그게 아까 3년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평균적으로. 처음에 첫 해는 수확은 얼마 못 하겠네요. 그죠. 첫 해하고 3년 차는 별로 그러면 없지. 2년 차 때. 그러니까 첫 나는 해부터 몇 3년. 년까지는, 3년까지는 수확이 좀 적은 편이고, 아니, 원래 영지가 총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3년이에요. 한 하우스에서. 근데 1년 첫 해는 한번 따. 그리고 양도 많지 않아. 근데 두 번째, 2년 차 때는 굉장히 수확이 많아요. 아, 2년 차때 많아요? 두번 따고. 그리고 3년 차 때는 또 조금 줄어. 많이 줄어. 그게 평균 잡아서 평당 10만 원. 그러면은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하우스를 철거해요. 철거해야 되나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3년 농사로 봐야 되네, 이거는. 네, 3년 농사. 그리고 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영지버섯은 한번 농사 지은 땅에는 다시
재배를 못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예, 그럼 재배를 못 하고 예. 이 주위에도 영지 하우스를 혹시 있으면 안 된다. 몇년 하면 예. 그 주위가 오염이 돼서 예. 하기가 힘들대요. 영지는. 그래서 영지버섯 재배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것도 하네요. 인삼하고 비슷하게 이제 땅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지버섯 안 지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영지버섯 안 하는 없는데, 곳을 예, 인삼보다 훨씬 까다롭죠. 균으로 하다 보니까 더 까다롭네 이게. 예, 그죠. 근데 인삼 농사하고 영지 농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영지 농사가 훨씬 수월하고, 인삼보다, 예. 그리고 소득도 높고, 그래요. 뭐가 또 소득도 수월하다고? 높다. 영지가 그리고 농사 짓기도 수월하고 수월해. 수월하고 온도하고 습도, 이렇게, 노동의 아 강도가 그렇게 세지 그쵸 않지. 이제 저 하우스 문 열고 닫고 그 그치. 정도 예, 물 주고 그쵸. 온도 습도만 잘 유지하면 그 세심하게 3년 관찰하고. 동안은 크게 저 들어갈 게 없다. 여기 저풀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없을 것 그죠. 같아요. 첫 해만 많아요. 그럼 싹 뽑아주면 돼. 요거는 뭐 저기 따로 영양제나 이렇게 뿌리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물만 뿌리고. 그죠. 물만 주는 그러니까 비용 들어갈 게 없네요. 이제 거지. 그치. 한번 심어 놓고 난 이후에는 추가로 뭐 비료나 농약이나 뭐 들어갈 그쵸. 게, 영양제도 들어갈 것도 없고, 물하고, 온도. 순수하게 인건비가 좀 들어간다는 거네. 토치. 토치. 부탁했어. 에이, 토치. 가스비용. 그러면 이거 저 하우스 농사 짓고 난 이후에는 철거하고, 다 하우스까지 다 철거하나요? 그쵸, 다 해야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다 빌려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게, 그게 또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이거는 철거해가지고, 대팔. 가져가시기더라고. 작년에 철거 싹 해놓으니까 100평 하우스 250만 원에 가져가시더라고. 본인들이 다 철거해가 아니, 해주는 우리가 다 조건, 해주면. 우리가 다 해주면? 해서 딱 묶어놓으면 250만 원 주고 가져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뭐요 안에다가 싹 자기 땅인 사람들은 다른 작물에도 심기도 하더라고. 그쵸. 철거해서. 본인 땅이면 여기다가 해가지고 다른 고추도 작물. 심고 뭐 어떤 분은 나무 씨앗도 심고 뭐 여러 가지 하대. 이게 그러니까 저기 영지버섯은 땅 조건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땅을 보통 임대해서 본인 땅보다는 본인 땅은 이제 영지버섯을 한 번밖에 못 부족하니까. 사니까 다른 땅을 얻어서 땅 얻기가 힘들겠네요. 농사 짓기는 편한 편인데 그쵸. 땅 구하기가 힘들다. 땅 구하기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잖아. 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을 와서 관찰을 해야 아, 되는데, 그렇죠.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추고, 힘들지. 그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지역에서 막,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그렇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옮긴대, 주거지를. 그쪽으로. 농사 때문에 땅이구나. 이제 그쵸, 주거지를 그쵸. 왔다 갔다 이제 저기 그 못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1000평, 2000평 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크잖아, 규모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많고. 영지 재배할 때좀그 재배상 주의할 점이 이제 아까 균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그 곰팡이병 곰팡이가 제일 곰팡이 중요해요. 이거 죽이는 것만 좀 신경 쓰면 온도 습도 맞추는 거하고 그 정도만 맞추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영지는. 판로는 저기 판매는 잘 되는 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상인한테 지금 넘기는데, 요즘 시세면 괜찮은 건 많이 내렸다고 해요. 요즘에 작년에. 근데 그 정도 시세여도 영지 농사는 질만 해.